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 머릿속에 찾아오는 불청객 원형 탈모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대부분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원형 탈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발이 갑자기 동그란 모양으로 빠지거나 모발이 빠진 부위가 경계가 뚜렷하고 모발 전체가 빠지기도 하며 두피 조직이 말랑말랑해진다면 원형 탈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가 가렵고 모발이 끊어지거나 두피가 빛나거나 붉은 빛을 띠고 흰색의 솜털이 늘어나기도 하고 눈썹이나 속눈썹, 음모 등의 체모에도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추측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이상이 있을 때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유전의 요인으로 발병할 수도 있고 또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영양장애나 호르몬의 이상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의 대표적인 유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발성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가 생긴 부위가 한 곳인 경우죠. 두 번째는 다발성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가 여러 군데 생긴 경우이고 크기가 작으면서 모양이 뚜렷한 탈모반이 머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발 융합형 원형 탈모증입니다. 사행성 원형 탈모증이라고도 하죠. 원형 탈모 여러 부위 중 일부가 합쳐진 상태로서 머리 뒤쪽에서 탈모 형태를 보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 하다 해서 사행성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두 원형 탈모증입니다. 머리 전체가 탈모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신 원형 탈모증입니다. 머리 전체 외에도 눈썹이나 속눈썹, 겨드랑이, 음모 등의 체모가 빠지는 경우이죠. 원형 탈모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병한 지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문원 한의원에서는 한약과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한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를 치료합니다. 면역 기능의 안정화와 향상, 그리고 두피로의 혈액순환 촉진, 발모 촉진, 긴장 완화, 모공의 영양 공급, 염증 개선 등을 통해서 원형 탈모를 치료합니다. 평소에 원형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 또는 8시간 정도 잠을 취해 주시고 두피와 목, 어깨 부위를 자주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펌이나 염색을 당분간은 중단해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원형 탈모는 초기에 치료하면 90% 이상 치료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에 관해 더 궁금하신다면 이문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